절대로 이런 레시피는 없습니다. 그냥 내 머릿속에 떠오른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. 그렇지. 쪼림. 이거를 섞어줘야 담비가 이제 지루한가 봐요. 알았어. 조금 익히겠습니다. 또 골고루 섞어주셔야 돼요. 그래야지 단맛하고 짠맛이 같이 어우러야 되니까요. 절대 이런 멸치 볶음을 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요. 이렇게 견과류를 먼저 넣은 거는 맛을 배라고 넣은 거예요, 사실. 그래서 미리 넣어서 졸인 겁니다. 같이 피마 저기 파라 저기 먹어볼게요. 오, 맛있는데? 맛있어요. 생각보다 맛있게 잘 나왔는데요. 영상 자 마무리.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